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진보정당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한웅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세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에 멘붕된 조선일보, 본격적인 사장 선임 국면에 들어간 YT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시사방송계의 거두이신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만큼이나 손상되고 뒤엉킨 모발 관리를 위해 그 이름도 촉촉한 웻브러쉬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핏질 중에 머리카락이 뜯겨 마치 나라가 망한 듯 상심한 적이 있는 인민들에게 염색과 펌으로 모발이 손상돼 핏질이 쉽지 않았던 에미나이 동무들에게 모발이 가늘거나 곱슬거려 잘 엉키는 인민들에게 머리 빗는 게 고통스러워 핏만 보면 도망치는 갓나새끼들에게 이제 웻브러쉬 하나면 마치 시베리아 대륙횡단 열차가 깔리듯 시원하게 빗겨질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 웻브러쉬로 자주 빗어주기만 해도 윤기나는 모발은 물론 두피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웻브러쉬를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전체의 8분의 1, 기초단체장은 4분의 1, 국회의원 재보선 중 당선된 곳은 12분의 1, 광역의원은 약 7분의 1, 기초의원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참패도 아니고 거의 몰락 수준입니다. 촛불민심과 남북화해협력이라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막말과 정부 발목잡기만 계속했던 결과라고 한 언론이 보도하더군요.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의 결과가 자유한국당에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에게 언제든 처참하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훈. 이건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옵션인데 자유한국당은 그간 탈착해왔거든요.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표본이 잘못됐다며 내내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자기 주변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며 과학적 사고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야말로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깃발만 꽂아주면 표 찍어주는 기계로 여겼던 것입니다. 선거 전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거 거의 모든 선거 때 보여준 행태지요.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왔던 단면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회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야당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완구로, 정우택으로, 나경원으로 당 간판을 바꾼다고 자유한국당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 사람은 몇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은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보수 정치 세력에게 터무니없는 발목잡기와 기가 찬 자가당착적 정치를 계속한다면 아예 괴멸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지를 거스른다면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무서운 줄 아는 정치, 이번 지방선거에서나마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당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대승으로 국민의 신임을 확인받은 민주당,
이제 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누구 탓하지 말고 최선의 정치로 보답하기 바랍니다. 총선 승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당에게 일침을 가한 국민은 지금 민주당에게 당선자를 바꾸었더니 세상이 달라졌다는 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내 PR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내 PR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내 PR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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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면서 홍준표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퇴를 시사했는데요.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의 아집으로 내부 분열이 발생했다. 다만 홍준표 대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리더가 없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MBC 개표 방송 배철수의 선거 캠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 우리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잘났든 못났든 지난번에 당 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현직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현직 시장이에요. 공천을 못 받은 예,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공천을 주지 않고 쫓아내니까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예, 사실은 내부 분열이에요. 그게 보면 홍준표 대표의 전부 다 아집으로 보이고 홍준표 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대구에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기 희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네. 예, 당은 생각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선당 우사의 정반대되는 그 모습으로 계속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선거를 치고 나면 진 100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선거를 이기고 나면 네. 그 또 이긴 100가지 이유를 찾으면서 공이 있다고 또 자기 공을 내세워요. 아니, 이번에 민주당 이긴 것은 공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까 우리가 전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네. 남북미 대화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아마 즉각 사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만약 사퇴하지 않고 이제 어물러물하면 예.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폭동 양상으로 당내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즉각 사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고 문제는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아니고 그다음이에요. 그다음. 예. 그럼 누가 나서서 이렇게 전대미문의 참패에 아. 충격에 빠진 이 당을 수습해서 당을 추스려야 할 텐데. 예, 그 보수의 뭐 본류라고 주장하는 당인데 국민들 속에서 다시 어떻게 이 당을 세울 거냐는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네. 이 한국당에 그나마 홍준표 대표가 그 대표로서 이 대중들에게 나름대로의 그 아주 기본적인 지지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홍준표 대표만한 화제성을 가진 인물도 한국당에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쭉 한번 훑어보세요. 3선 이상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건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닐까요? 아니죠. 홍준표 대표를 대체를 할 만한 새로운 리더가 보이느냐. 제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기의 양상 여러 가지 중에 네. 누가 뭐 리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런 패배가 오히려 재기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선거 자체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고 그다음에 이 지도부의 책임을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나면 예. 그다음에 누가 당대표를 하면 더 나아질지 전망이 없다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최대 약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한 정당이 이런 종류의 위기를 수습해낼지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묻습니다. 그 뻔한 소리를 왜 하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만큼 유연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자기 틀에 딱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한 사람, 정치적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늘 네. 자기가 그 겸손하고, 쉽게 말하면 선거 때만 재래시장에 가서 뭐 오뎅 집어먹고 떡볶이 집어먹어봤자 그 사람이 서민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평소에 그 사람이 모든 행동, 거지, 발언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정치적 스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보는 우리도 참 난감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 네.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개표 결과를 또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출구조사가 또 실제 투표하고 다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지켜볼 수는 있겠으나 네네. 만약 출구조사 대로 선거가 끝나버린다면 내일부터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일종의 카오스 상태, 그러니까 와우. 무질서 상태로 예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범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보다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근데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되면 자체 오만해져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럼요. 이거 경계해야 하는 예, 거죠. 8월 때 전당대회가 있고 이제는 또 그럴 겁니다. 물론 뭐 의석수는 아직도 여소야대인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뭐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 책임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고 야권은 재편이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어느 한쪽이 그래도 좀 괜찮은 성과를 거뒀으면 그쪽을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건데 지금은 뭐 두 당 다 별로 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편에 되는 구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 그리고 이게 초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뭐 책임론 공방이라든지 홍준표 대표의 책임이 제일 높겠지만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사퇴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냉정하게 따졌을 때. 홍준표 대표가 아니었으면 그럼 뭐 야당이 이겼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아니, 그렇다 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예. 다음 리더십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뭐, 김무성, 이왕구, 정우택, 이런 분들이 뭔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뭐, 나름의 내공이 있는 분들입니다만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미지가 정말로 깨끗했던 뭐 박근혜, 실용적으로 강했던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당의 쇄신을 이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인물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일 겁니다. 일단, 출구조사대로 원희룡 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 무소속 상태니까. 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당분간 선택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현직 단체장이니까 좀 세게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분위기를 볼 것이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진 사람 중에서 득표율이 조금 괜찮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김태호 대로 뭐 김태호, 후보. 예. 뭐 남경필 후보도 한 30%대 중반, 수도권에서는 제일 낮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연령대로 봐도 예. 그분들이 이제 60년대생, 5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바른미래당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뭐 중도 보수의 재편에서 그래도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서로 모셔가려고 할 분은 되겠는데, 이게 바른미래당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유승민 대표 쪽에 원래 바른당,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이제 원래 국민의당 출신들, 그 두 세력들이 아직도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결과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렇죠. 머리가 되게 아파지는 거죠. 이제 당장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다음번 자기 총선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답이 나오는 예. 거고, 그럼 결국은 보수는 보수끼리 또 뭐 민주나 진보는 진보끼리 양쪽으로 합치는 그런 움직임이 글쎄요. 강화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뭐 평화당하고 합당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 급할 거 없지만. 예,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일단 뭉치고 보자라고 하면은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은 혁신, 쇄신 이런 깃발을 들 때지 숫자를 일단 늘리고 보자라고 하면은 더 몸만 무거워지고 예. 혁신은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당한테 하나 충고 드리자면은 총선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년 남았습니다. 아직 2년 남았죠.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는 또 견제 심리라든지 이게 좀 올라갈 수 있고 야당에 대한 심판은 아유 심판 충분히 했다 이렇게 예. 될 수 있으니까 급할 게 또 없을 거예요. 바로 뭐 합치자 이거보다 내부 네. 혁신부터 해라. 그럼요. 그 네.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 혁신을 이끌 사람은 잘 안 보인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즉 CVID가 빠졌기 때문에 실패한 협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CVID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002년에 만들어낸 말이다. 미국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CVID는 조선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며 만들어낸 용어라는 것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한나라 안 읽으면은 예. 뭐 CVID가 안 들어갔으니까 무슨 실패했다느니 아무것도 아니라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예, CVID를 미국이 예, 미국이 만들어낸 말인데 예.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지금 볼턴이에요. 예, 예. 2002년 그 미국의 부시 정부 2년 차 되는 해 예. 난데없이 볼턴이 7월 달에 서울에 왔습니다. 예. 와가지고 북한이 클린턴 때 그 중단하기로 했던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은 중단한 것이 확실한데 예. 이게 그 뒤에서 우라늄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 이게 폭탄은 예. 예, 핵폭탄은 두 가지로 만듭니다. 플루토늄 우라늄. 예. 플루토늄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폭탄이 예. 플루토늄 폭탄이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그 폭탄은 우라늄 폭탄인데 예. 우라늄이 어떤 점에서는 만들기가 더 쉬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통일부 뭐 장관으로 있을 때니까 예. 한국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안보, 그때,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종원 전 장관. 예. 거기서 이제 그 깊은 대화를 했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물증이 있느냐 그랬더니 물증은 없고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북한이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심증이 있다. 심증이 있다. 그러니까 심증 가지고 어떻게 이걸 그 중단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우리가 그 계속 추궁하고 압박을 네. 가하면은 자백을 할 거다. 이게 아주 이상한. 논법이 이상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 그 탐관오리들이 그 시골 부자들 잡아다가 무조건 권장 몇 대를 때려라 하면은 네가 네 죄를 날렸다 하면은 네, 없는 죄도 자백을 돈을 갖다 이제 바치고 하는 그런 식인데. 북한을 막 때리면 뭔가 구린게 나올 것이다 라는 심증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처음에. 네. 그리고는 이게 그 북한이 뭐 그런 것은 없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걸 자백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 가면서 바로 그때 나온 것이 CVID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VID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네. 이 말을 만들어낼 때 국무부 안에 소위 그 군비 축소. 예. 그러니까 군비 담당 차관이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이제 그 저는 그때도 아, 이 사람은 군산복합체와 연결되어 있는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수준에서 지금 이걸 계속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다. 해결 안 되면은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계속 군비를 그렇죠. 강화해야 된다.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팩트!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현행법상 선거일 휴무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는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노동자는 지방선거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규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는 곳만 쉬게 되는데요. MBN은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발표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의 일부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자사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한편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유급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실손보험 40대 남성은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입니다. 이런 보험 보셨습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만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시 가입 안 한 분들 땅을 칩니다.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849-9730. 밤 9시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어제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그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경제의 속살과는 전혀 동떨어지지만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민주당의 압승, 자유당의 참패, 뭐 안철수의 폭망,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은 많은 분들이 다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잘 아는 영역도 아니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진보 정당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해보고자 하는 건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그 최종 투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출구조사 결과만 본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진보 정당에게는 아마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중당 윤종호 의원 지역구였던 울산 북구에서도 민주노총 단일 후보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는 1, 2위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도 예,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후보가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인데 역시 6% 조금 넘긴 아주 낮은 득표율로 나오니까요.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 느낌상 진보정당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리 양해를 드릴 건 제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미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선 여러 진보정당 후보들과 선거운동 분들 잘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보정당의 패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라는 한계론이죠.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0과 100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중간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수년째 반복되는 진보정당의 패배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경험상 되돌이켜보면 진보정당의 승리라고 불릴 만한 제 경험은 참여정부 시절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그 시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권영길, 조승수 두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정당 득표에서 13%를 넘게 득표하면서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배출했죠. 이때 이제 그 노동운동계 전설이신 담병호 선생께서도 국회에 입성을 하고요. 아마 요 요새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득표를 한 12% 민주노동당이 넘게 득표를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는 권영길 후보가 3% 낮은 득표율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당이 쪼개지고요. 그리고 진보정당이 의미 있는 선거 승리를 거둔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 이후에 얻은 외형적인 승리는 거의 다 후보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거든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14석을 차지했는데 이때는 지역구에서만 7석이나 나왔어요.
비례대표는 6석으로 오히려 2004년 선거보다 줄었습니다. 정당 득표율도 13%에서 10%로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의 7석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서 얻은 의석이거든요. 온전한 진보정당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2012년 통합진보당은 유시민 대표를 비롯해서 참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상태에서 선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운동권들의 정당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총선에서 처음으로 운동진영과 시민사회가 결합해서 투표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치고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졌던 대부분 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의 제일 큰 과제는 야권 단일화 프레임이었죠. 그러니까 예, 예. 진보정당의 성과가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성패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됐던 진보정당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4년 17대 총선 이외에 진보정당의 의미 있는 승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 제도적인 한계론의 핵심은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면 예를 들면 뭐 정당 지지율만큼 진보정당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 국회의원이건 지방의회건 의원 수가 늘어날 거고 이러면 진보정당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뭐 지금 제도가 국민들의 민의를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반영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진보정당들의 의석 기반이 약해서 언론 노출 정도나 이런 부분에서 거대 정당에 비해서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의석을 제한하니까 의석이 약해서 노출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의석이 줄어들고 더 노출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진보 정당의 제도권 진출이 용이해지면 퍼센테이지만큼 의석수가 배정이 되면 과연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설까? 이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8석의 비례대표를 가진 건 이때 처음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덕분이었습니다. 예, 예. 이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제 기억으로 민주노동당이 정말로 고무됐어요. 우와, 완벽하진 않지만 드디어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시화됐다. 되게 기뻐했었습니다. 그 제도의 변화로요. 그래서 그 제도가 변화를 해서 무려 10석의 의원을 갖게 됐습니다. 8석의 비례대표를 가졌죠. 그러면 당연히 원내 의석이 한 석도 없던 시절보다 언론 노출도가 훨씬 커졌을 겁니다.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 때도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 정당이라는 명분으로 거대 정당 후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TV토론도 했었다고요. 물론 완벽하게 평등하진 않았지만 2004년 이전과 비교해보면 비약적으로 환경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러면 2004년 이전에 비해서 제도가 바뀌어서 더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활발해져야죠.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분열로 비례대표가 3석으로 쪼그라들었고요. 2012년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으로 치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동당 지지도보다 3%나 못 받았습니다. 2016년 20대 선거에서는 정의당이 7% 조금 넘게 얻었고 노동당, 민중연합당 뭐 합쳐도 1%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얻는 전체 득표율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제도 개혁이 있어도 그 제도만으로 진보정당이 스스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 뭐 선거 제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제도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도의 문제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어도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그걸 본질적으로 선순환을 이뤄내지 못하는 건 진보정당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원내 한 석도 못 가졌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요. 자리가 없었을 때는 그 자리, 이게 이제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우리가 내야 한다. 단 하나의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만 해도 진보정당 내 단결력, 결속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건 10%건 정당의 지지도가 확보가 되고 그 비율만큼 자리가 생기고 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진보정당 내에서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어떤 정파가 차지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자리가 없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선거만 하면
진보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비례 앞번을 어떤 정파가 차지하느냐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분당을 하고 통합진보당도 분당을 하고 이 과정이 간단치 않아서 한 줄로 함부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이 사실 다 선거 후 폭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뭐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잘한 지역에 어느 정파 후보가 나갈 것이냐, 그리고 당선을 노려볼 만한 비례대표 후보가 어느 정파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너무 많은 당력을 쏟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정파가 난금이 너무 크게 남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이번에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번이 누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몰라요. 정의당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1번으로 무슨 싸움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주제를 놓고 진보정당 안에서 너무 많은 화력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몸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일사불란해야 돼요. 거대정당에 비해서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대중들과 접촉 면적을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우리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면 자리가 생기니까 정파 갈등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어서 몸이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 후보들을 전국적으로 뽑았습니다.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것도요. 지방선거 기간이 하루가 금쪽인 건데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다 후보를 따로 내고요.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시간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해요. 그러다가 이게 정 안 돼서 결국은 민주노총이 나서서 단일화 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럼 이걸 또 받느니 마느니 이걸 가지고 한참 격론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우리가 작으니까 선거에서 더 빨리 대오를 갖추고 더 빨리 국민과 유권자를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지율이 3%, 5%, 뭐 1%도 안 되는 정당끼리 단일화가 안 돼서 누가 단일화를 하느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이게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한 정당 아래 모이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정당에 참여하는 분들 사이에서 대답은 앙금이 너무 많아서 절대 같이 못 간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몰랐고요. 아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그 심한 다툼과 갈등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상당히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다 모여 있을 때도 심하지만 정당이 작아져도 여전히 정파 갈등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 마음을 열품이 없어. 나는 쟤랑 절대로 같이 한 정당 못한다 이래버리면 이거 진보정당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내 정파가 이기니 네 정파가 이기니 이 말하기 없어서 더 기동력 있게 국민을 만나도 될까 말까 한대요. 사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나 자유당 정도 되는 거대 정당은 내부에서 정파 싸움을 해도 돼요. 지지 기반이 워낙 넓으니까 그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다툼을 하고 논쟁을 벌여도 크게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당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 대접촉 면적이 좁은데 안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핸디캡으로 따지면 헤비급하고 패더급하고 싸움인데 패더급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더 걱정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원리를 설명할 때 희소성의 원리라는 걸 말을 하는데요. 경제학 원론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건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희소성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과 다이아몬드를 비교를 해보면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그냥 반짝거리는 돌덩이잖아요. 쓸모가 별로 없죠. 그런데도 다이아몬드가 물에 비해서 수천만 배가 비싼 이유는 물은 거의 공짜에 가깝게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한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가 없는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분석하면서 이걸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거의 운동 진영, 진보 정당 이런 곳들은 득표율은 낮아도 시민사회로부터 불리는 곳으로부터 미안함 같은 것을 받았어요. 아유, 그래도 저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는데 마음이라도 원내 한석이라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정과 연대를 받았거든요. 예. 지금은 안 그렇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엉이 당이니 뭐 오렌지 종북당이니 진신윤이, 그러니까 진보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오히려 시민사회로부터 비아냥이나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선이,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이런 벽이 진보정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강력한 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확장성은 이 시민사회와 결합이 있는데,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민사회는 진보정당에 그래도 따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확장성이 더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희소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운동진영, 소수 진보정당이라는 곳이 헌신적이고 소신에 따라서 가난과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못 걷는 길을 가는 사람들, 희소성 있는 운동가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돋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민사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진보 정당 운동가들의 운동이 그다지 희소하지 않습니다. 꼭 진보 정당이나 운동권을 찾아가지 않아도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들을 보면 매우 강력하고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헌신적이고 매우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 같은 걸 보면 진짜 상징적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운동권 내부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광화문에서 5만 명짜리 집회 만들려면 민주노총 중심으로 1년 내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사회가 그냥 자발적으로 200만 명이 모여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의미에서 운동 조직이 하는 일을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하고 활발하게 하고 버금가게 해요. 이러니까 더 이상 조직하고 운동하고 하는 일이 희소하지 않아진 겁니다. 이 말은 시민사회가 더 다양한 운동으로 다변화되고 진취적으로 변할수록 진보정당의 위상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하는 일 우리도 다 하는데 왜 굳이 너희를 좋게 봐야 하느냐라는 시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보정당이 만나게 될 현실이 더 어목해질 것 같아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몇 석 더 얻을 기회를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몇 석 더 얻는 자리가 넓어지면 그거 가지고 더 싸워봐야 오히려 다시 퇴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은 진보정당은 소수정당답게 더 가벼워져야 되고 더 신속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지들 사이에서 정파라는 반목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운동이 신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이 신이 나야지 감수를 하는 거지. 내부에서 다투느라고 내부 피로도가 높아져서야 어떻게 신나서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넘게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린 이야기는 쓴소리, 조언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진보정당 구성원분들께 제가 감히 무슨 쓴소리, 조언 이런 걸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우경화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진보정당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으로서의 소망 정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덧붙이지만,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번 선거를 훌륭하게 치르신 모든 진보정당 구성원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하루 이틀 소주 한 잔 진하게 마시고 또 툴툴 털고요.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더 뜨겁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퇴를 시사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자마자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에 웃음이 났습니다.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6곳의 광역단체장을 얻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 말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퇴를 결단하기 전에 홍준표 대표님을 응원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시민 작가도 자유한국당에는 새로운 리더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홍준표 대표님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네? 당대표 선거에 또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처럼 나갈 수 있는 선거에는 모두 나가겠다고요. 맞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과 함께 다음 대선 출마도 준비하셔야지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너무 개념치 마세요. 이부 망천 발언이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부적절한 은사가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이 막말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발언들이 더 문제가 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홍준표 대표님도 사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도 왜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다고요? 하하하하.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니 웃음을 감출 수 없는 거지요. 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80%로 나타났는데요. 80%의 국민들이 홍준표 대표님을 응원한다고 봐도 될 거예요. 지금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제1야당 대표가 되어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2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항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아,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mm 내외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전주 30도, 대구 26도로 중서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결과. 제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갖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맞는다면 예. 그야말로 하나의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당연한 결과인데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아, 그야말로 참패. 참패의 정확한 뜻이 뭐죠? 많이 쓰지만은 이 참이 무슨 참인지. 참담하다 할 때 참자입니다. 비참하다 할 때 참담하게 패배했다는 말의 줄임말이죠. 네. 아, 참담하게 패배해도 싸죠.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 능력, 반성 능력이 없는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 그리고 자기 혁신의 노력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 근거를 물어뜯기나 아니면은 꼬투리 잡기 또는 평가절하하기로 설정한 세력들이 큰 흐름을 이룬다면 그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진도 나가야죠? 오늘 진도 나가기 싫어요. 지금 동네 친구들이 막 부릅니다. 아이고. 맥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세 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예예. 예. 세 번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어야 미래를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이면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책을 보느라면 우리 현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미래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에 출구조사 발표대로 이어진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내후년 총선까지 쭉 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내 정치권의 개혁 또는 세대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언론도 언론이지만 특히 사법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사 3권에 실려있는 한홍구 선생님의 글 판사님 판사님 길들여진 판사님 이런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부제가 뭐냐면 가장 깨끗하고 똑똑했던 사법부가 가장 처절하게 망가진 이유입니다. 2005년 시점에서 쓴 글인데 지금 읽어도 뭐 여실합니다. 그나마 정치적인 일에 초연한 척 지대오고 또 초연한 것처럼 보였던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지는가. 왜 이렇게 정치 권력의 신녀가 돼버렸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도 뭐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명문대 법대 나오고 그럴싸한 검사 자리 하나 판사 자리 하나 꿰차면은 세상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50년대 아주 저명한 판사 중에 유병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 아시죠? 조봉암 선생. 이 조봉암 선생 판결에서 예상을 깨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김 PD가 좋아하실 분인데 조선일보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리오 근일 씨라고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 양반이 50년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분 좌파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한 좌파였습니다. 서울 물리대 학보에 무산 대중의 체제로의 지향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부제 아래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조국을 갈구한다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런 글에 대해서도 사상의 자유를 명분으로 해서 유병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자 이 50년대 정치 깡패들이 법원을 신랄히 비판하기 시작해요. 예, 예. 뭐 당연합니다.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친공 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라고 부르짖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국 청년들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유병진 판사에 의해서 보듯이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병노 대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가인 김병노 대법원장이 이승만 시대의 무지막지한 외풍으로 사법부를 지켜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 김병노 선생이야말로 올고 든 보수주의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1962년 5월 14일 날 박정희가 이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보낸 지시각서 5호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이 이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지만 대법원장에게 지시각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서에서 혁명 이래 일부 법관이 아직도 새로운 세계관 확립 없이 돈과 술에 팔리고 정실과 야합하고 있으며 중대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불순문자는 방면하고 힘이 없어 땅을 치고 우는 약자에 대해서는 무고한 벌을 가하고도 하등의 양심적 가책도 없이 마치 법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질책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승만도 꿈꾸지 못한 사법기구에 대한 지배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게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신직수를 검찰총장의 자신의 하수인으로 파견하죠. 잘 아시겠지만 신직수에 의해 이때 나이가 36이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신직수를 옹호하는 민복기라는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온갖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인혁당 선거까지를 다 조작해서 70년대에 이른바 박정희 체제가 사법부를 완전 정복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조직이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판사 출신으로. 근데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이르러서는 검찰 출신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궤변을 내세워서 대검 차장 출신 대표적인 사례가 주은한데 이 사람을 대법원 판사로 임명하면서 대법원까지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주은하라는 사람은 예상치 않게도 동백님 사건 있잖아요. 예, 예. 동백님 사건에 대해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대단한 사건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때 또 많은 정치 군인들이 난입해서 주은하를 두고서 김일성 앞잡이니 북괴의 복마전이니 뭐 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능멸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양승태 시대 이 박근혜와 그 재판 거래로 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로에 서 있다 그러는데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권력의 신여가 된 상태에서 박정희 시대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하수인 노릇을 했다면은 권력의 신여 노릇을 했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대법원은 또 다른 권력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71년 이후 7월에 있었던 이른바 사법파동 이런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 김 프로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 이 당시에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어쩌고 했다가 사표 수리되지 않자 다시 법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흥미로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법부 하면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상권 분립에 중추지 않습니까?
이때 부자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할 때 부자입니다. 집부자를 쓰죠. 그런데 사법부라고 해서 행정부의 한 부서, 요즘 얘기하자면 행전안전부 이런 식 한 부서로 전락시켰고, 급기야는 사법부라고 해서 법을 죽이는 부서로 조롱받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70년대 얘기지만은 박근혜 시대 때 양승태 대법원이 한 짓을 보면은 정말 법을 죽인 이 사법부의 행태를 고스란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법부를 망가뜨린 그야말로 범죄자들이죠. 근데 이자들은 양심에 의한 자기 처벌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도 없고요. 권력에 비붙어서 권력의 인형 노릇을 해왔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 체제, 헌법뿐만 아니고 법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부의 근간이 무너져버리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조종하는 상태에 이르면은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관들이 앞으로 다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입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 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테고, 그리고 이게 70년대 이 한웅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박정희 체제에서 그리고 이 21세기 벌건 문명의 시대에도 법을 죽였던 박근혜 체제에 사법부가 종로를 했다는 오명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져간 사법부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쇄신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스스로 못한다면은 뭐 검찰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의 냉정한 수사를 받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판사님, 길들여진 판사님이라는 글을 읽다 보면은 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압축적으로 어떻게 판사들이, 특히 대법원 판사들이 권력에 길들여져 왔는가를 쭉 보여주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대법원이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를 가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대법원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중요할 겁니다.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힘을 통해서 대법원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성전일 리가 없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의지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등이 제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민들의 압박이 그야말로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짧게 했습니다. 빨리 지금 맥주 마시러 가야 됩니다. 예,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시간 있는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포렌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범보수 진영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야당발 정계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한 가장 현실적인 정계개편 방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3시까지 모두 2212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54%의 시민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이 합당하면서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 5명 가운데 1명은 자유한국당은 분당 수순을 밟고 일부 의원들이 바른미래당과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당할 것이다 하는 의견은 16%, 10%의 시민들은 개편 없이 이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네요.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울탄님 개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니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구 기독교. 어?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쥐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 에어포스원입니다. 정답자 OPD님, 제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기도합니다. G느낌표 YC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염노렉 임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혜연 해림맘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 커츠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한겨레 김종구 편집인의 비정상적 정당의 참여율과 민주주의의 전진이란 칼럼 소개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통적 보수의 특징은 대개 세 가지로 정리된다. 내용상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 지역적으로는 영남권, 세대로는 노년층이다.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 세 가지 고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미 그 공식이 깨지고 있음을 6.13 선거 결과는 웅변한다. 안보 문제에 대한 보수층의 인식 변화부터가 그렇다. 전통적인 보수 우익단체들마저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을 두고 변절이니 배신이니 하며 핏대를 올리는 어리석은 태도로는 떠나가는 보수층 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따위의 막말은 대안 없는 정당의 추락을 가속화할 뿐이다. 보수의 제거는 단순한 이합집산과 짝짓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태극기 부대와의 단절이 그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런 용기마저도 없어 보인다. 사람의 문제에 이르면 더욱 심각하다. 막가파 정치인 홍준표, 존재감 없는 유승민,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갈짓자 행보의 안철수,
이 세 사람의 역량과 리더십 실체는 이번 선거 결과로 여실히 확인됐다. 낡은 인물은 떠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은 떠오르지 않는 현실. 그것이 지금 두 야당이 마주한 현주소다. 그러니 새로운 보수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